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혹시 대두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도 처음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 종일이가 만들어냈거든요. 도둑놈은 중국어로 쇼토라고 쓰입니다. 쇼자는 요 작다라는 뜻인데요. 뭐 세세한 작은 지갑이나 이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걸 쇼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후다오핑은 중국 경찰들과 매체들에서는 따도, 즉 큰 도둑이라고 불리웠답니다. 이놈은 경찰들을 비웃으면서 막 데리고 놀았고, 또 은행을 제 집인 듯 막 드나들면서 돈을 그냥 자루에 그냥 푹푹 퍼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큰 도둑이었거든요. 즉 대두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대두기로 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엄격한 은행들이 보안계통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종일이가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1970년생인 후다오핑은 다른 큰 도둑들에 비해 이 종합 능력이 엄청 우수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힘과 머리와 이 학습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돌출한 거가 바로 힘인데요. 후다오핑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아주 장사였답니다. 초등학교일 때 이미 발씨름으로는 온 동네 어른들을 다 제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기자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이랍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놈 팔이 그냥 통뼈로 단단해 보이잖아요. 뭐 헬스를 해서 키운 힘이 아니고 천부적인 힘이었답니다. 한 번은 이 동네에서 한창 그 힘이 제일 좋은 두 명의 젊은이가 이 12살이 후다오핑이 한 손씩 이 잡고 발씨름을 하였었는데 글쎄 두 명 다 지고 말았답니다. 이 후다오핑한테는 쇼바왕, 즉 소패왕이란 별명까지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여 마을 주민들은 다들 그런 후다오핑을 높이 봤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후다오핑도 뭐 별 사고 없이 의리 넘치게 자랐답니다. 그러면 이런 소패왕이 20살이 되면 어땠을까요? 그 힘은 더더욱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한 번은 이 동네에 두부를 만드는 집에서 큰 맷돌을 옮겨야 했답니다. 이어 그 집 남자 두 명이서 이 낑낑거리며 들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았답니다. 그거 비켜봅소.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어? 지나가던 후다오핑이 팔소매를 쓱 걷어올리면서 나서는 거였답니다. 그 맷돌은 이 두부집에서 쓰는 제일 큰 사이즈의 맷돌이었거든요. 두 명이서 두려도 움찔하지 않던 그 맷돌이 으윽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그냥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두 명은 멍해서 쳐다보죠. 그리고 후다오핑은 그 맷돌을 들고는 몇 발자국 이 걸어서는 목표 지점에 쾅 하고 놓았다고 합니다. 야, 역시 중경이 소패왕이다 야. 만약 이러한 이 천부적인 힘을 갖고 태어난 인재를 일찌감치 발견하고 이 올림픽에다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후다오핑은 세월을 잘못 만난 거였습니다. 이제 그의 힘에 관한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하나 둘씩 또 나옵니다. 이어 1995년이 되자 이 후다오핑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한 명이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후다오핑은 드디어 욕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전에야 뭐 먹을 밥이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 대충 때울 수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더더욱 좋은 걸 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여 후다오핑은 난생 처음으로 시내로 일하러 갔었죠. 이 시골 촌놈이 큰 시내로 와서 처음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인력 거를 몰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사람만 신는 2륜 인력거가 아니고 4륜으로 되어 있는 밀차 형식이었답니다. 이런 인력거는 사람도 태울 수 있고 물건도 운반할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수입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동료 일꾼들과 함께 야시장에 나왔었는데요. 후다오핑은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이제껏 그는 온 세상이 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시골 구석인가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큰 거리는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 있었고 또 여러 식당들에서는 밤이 깊어지도록 끊이지 않고 향기로운 요리를 볶는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거였답니다. 이러한 광경들은 그의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특히 높디 높고 으리으리하게 큰 대호텔 앞에 멈춰서게 되었답니다. 이어서 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자가용이 하나 척 도착하더니 이어 아찔하게 챙겨입은 아가씨가 척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딱 봐도 그냥 부티가
촤촤 넘치는 남자가 그 아가씨를 척 끌어안고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네, 특히 그 예쁘디 예쁜 여자가 후더핑을 쓱 스치며 이 눈길을 한번 주었다는데요. 후더핑은 나중에 이 총살 맞기 전까지 그 여자의 눈길이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때 이 곁에서 동료 일꾼이 멍해는 후더핑을 툭 치면서 어이, 쟤도 직원에서 처음 올라왔지. 쟤 저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덴지 아? 이 시내에서 유일한 5승급 호텔인데 저리 하룻밤 반값이 우리 1년 부지런히 일해도 모자라는 돈이라. 그런데 저런 돈 맞는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철석철석 한판하고 그냥 나온다니까? 자, 얼마씩 벌면 저런 데까지 놀러 다니겠어. 곁에 동료의 그 혀를 끌끌 차며 하는 얘기를 들은 후더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이야, 이 시내라는 곳이 이거 신세계구나 야. 아니 내가 왜 이제껏 시골 총구석에서 썩었지? 싸네로 태어났으면 저런 큰 물에서 한번 크게 놀아봐야지. 네, 쩡이 유혹이란 게 이렇게 무섭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이 바르게 잘 왔던 후더핑은 쩡이 힘이 홀리우게 되었답니다. 뭐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겠지만 후더핑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더더욱 빠르고 이 쉬운 길인 범죄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지만 시내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후더핑은 큰 거 할 줄도 몰랐겠죠. 하여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후더핑은 시멘트고 이 밀가루고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그한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시내 농산품 공장에는 새로 농약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며칠 뒤면 대량으로 운반할 거랍니다. 왜냐면 때는 1995년 2월이었음. 조금만 지나면 이 많은 농약들이 필요하겠죠. 후더핑도 전에 농사꾼이었으니 농약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후더핑은 농약을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네, 보셨나요? 무식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뭐 은행 터리, 금고 터리는 들어봤어도 농약 터리는 처음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후더핑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한 단계 올라가는 중이랍니다. 나중에는 전 중경 시내의 경찰서를 그냥 발칵 뒤집어버리는 큰 사고들을 치고 다니죠. 그러면 농약은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첫째, 담장을 뛰어넘어 간다. 둘째, 그 크고 무거운 농약 자루를 들어서 이 밖으로 확 쥐어 뿌린다. 네, 이거는 후더핑 같은 힘이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다시 담장을 뛰어넘어 가서는 그 농약 자루들을 자기 사륜차에다가 실어가면 끝! 그냥 이렇게 간단했답니다. 이 페달을 겁나게 밟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이 한 자루 한 자루씩 가져다가 이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도둑 넘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거지 이 나중에는 점점 발전하여 그냥 은행 터리도 이렇게 쉽게 해갔답니다. 그렇게 농약을 도둑망친 농산품 공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고 이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후더핑이 한 짓이란 게 금방 들통나게 되었답니다. 네, 그제 이 후더핑이 농약을 사륜차에 싣고 다니면서 농약 삽소! 농약이요! 금방 만들어내! 따끈따끈한 농약이요! 라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팔고 있었던 거랍니다. 딱 봐도 수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였고 드디어 또 4명이 경찰이 이 후더핑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후더핑은 그때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데요. 이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이 경찰들이 우르르 하고 들이닥쳤답니다. 어이! 니 후더핑이야? 우리 경찰인데 우리 같이 함 가줘야겠다. 그때 후더핑은 엄청 큰 사발로 지금 와작와작 하고 먹고 있었는데요. 죄송한데 내 이 밥 다 먹고 가면 아이 되겠어? 이 밥 먹을 때는 걔도 아이 건드린다는데. 네, 그러자 경찰들은 피식 웃으면서 그래라고 했답니다. 딱 봐도 이 집안의 다른 데는 도망칠 구멍도 없었고 대문에는 자기들 경찰 4명이나 척 있었으니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밥을 와자와자 먹고 있던 후더핑은 그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더니 사발을 내려놓으며 얘기합니다. 하, 니네 4명이 다야? 아직 내 소문 못 들어봤구나 니네. 그치? 에?
경찰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있었는데 후더핑은 척 일어섰답니다. 그리고는 왕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대문에 네 명이 경찰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였답니다. 뭐야, 우리 허나사나 경찰이 네 명인데 그냥 이렇게 달려든다고? 그 경찰 네 명은 이 본능적으로 후더핑을 와닥 끌어안았고 이 네 명이서 꽉 제압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후더핑이 누굽니까? 내 소패왕 후더핑이다 하며 네 명이 경찰을 그냥 와라락 밀쳐 제끼고는 그냥 냈다 뛰었다고 합니다. 그 힘은 웬만큼 큰 게 아니었죠. 이 네 명의 경찰들은 후더핑이 뒤를 그냥 냈다 뒤쫓았는데 아야 나를 따라잡겠다고 어디 한번 따라잡아봐라. 후더핑은 앞으로 막 달리다가 이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은 벌써 헐레벌떡하면서 쫓아오지를 못했답니다. 네, 후더핑 이놈은 온몸에 힘이 그냥 다 최상이었죠. 그러자 이놈은 또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왜? 왜? 벌써 힘드냐? 어? 야, 뭐 경찰들 이리도 시시하야? 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후더핑 이놈은 뒤로 돌아서서 이 뒷걸음치며 막 달리면서 경찰들을 약올리는 거였답니다. 네, 여기서 뭐 종일이가 MSG를 치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랍니다. 훗날 후더핑이 법원 재판에서 분명 경찰들을 이렇게까지 조롱했다는 죄로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당했거든요. 이거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뭐야, 지금 우리 경찰을 갖고 노니? 이 네 명의 경찰들은 더더욱 혀를 가로물고는 달립니다. 어라? 오늘 후더핑은 또 제대로 앞으로 달리면서 핫! 둘! 핫! 둘! 하면서 지휘까지 하면서 느슨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네 명의 경찰은 드디어 숨이 헐레벌떡 차서 더 이상은 못 달렸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에 그런 체력 갖고 뭔 경찰이라니? 다들 때려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그랬니? 어? 형님은 먼저 간다! 바이바이! 그렇게 후더핑은 놀 거 다 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찰들이 왜 권총을 안 뽑았냐고요? 이런 외진 시골마을 경찰들은 그 경찰서 서장 한 명만 권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명이서 한 명을 잡으러 왔는데 뭐 당연하게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겠죠. 그렇게 들어간 네 명의 경찰들은 화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답니다. 이 경찰들은 회의를 가집니다. 야들아, 후더핑 이놈 이거 우리 경찰들 아주 데리고 놀더라야. 이번에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알았니? 근데 그놈 그거 힘이 장사니까 우리 깡으로 덤비면 아이 된다. 또 저번에처럼 쪽팔리게 녹칠 수도 있으니 이 오솔길로 유인해서 쪽수로 밀어붙이자, 오케이? 네, 그들이 계획은 이러했답니다. 90년대 중국은 이 인구가 너무나도 폭증하여 계획 생육을 진행하였는데요. 한 개 가정에서는 애를 한 명밖에 못 가진다였답니다.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엄청난 후과를 부르는데요. 그걸 핑계대고 유인하여 이 골목으로 데려가서 6명이서 이 쪽수로 제압하자 이거였답니다. 아니면 넓은 곳에서는 이 6명이라도 후더핑 하나를 절대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답니다. 이 새로 부임한 경찰이 이 후더핑 집을 찾아갑니다. 제 후더핑이지. 우리는 국가계획생육에서 나왔어. 아직 제 새로 출산한 아들을 등록 안 했다며.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요. 오늘 아이 하면 벌금이요. 어떻게 알았는가? 네? 그러자 후더핑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서야겠죠. 그렇게 한참을 이 경찰 뒤에서 따라가던 후더핑은 뭔가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습니다. 어이, 계획 생육에서 나왔다지. 근데 요즘에는 계획 생육에 출근하는 놈들도 권총 차고 다니니? 에? 네, 그랬습니다. 그 경찰은 이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장이 권총을 이 옆구리에 척 차고 나왔던 거죠. 이 까근하고 생각이 깊었던 후더핑은 옆구리가 툭 튀어나온 그 권총을 보고는 그냥 대뜸 알아차렸답니다. 에라이, 그 경찰은 권총을 잡으려고 옆구리에 손이 갔지만 어? 이게 뭐지? 뭔가 집게 같은 게 그냥 꽉 잡는 느낌이 왔답니다. 이 경찰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무릎을 꿇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후더핑이 소나기였답니다. 후더핑은 경찰이 손을 움직이게 못하게 그냥 꽉 잡고는 그 권총을 빼서 경찰을 향해 촥 조준하였답니다. 에? 그러자 경찰은 완전 쫄았답니다. 야야, 이거 진짜 총이다. 야, 쏘면 사람 죽는다야. 하면서 경찰은 이 두 손을 서서히 들었답니다. 하하하.
그러자 후더핑은 그 권총을 저쪽 멀리로 힘껏 던져버리고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을 쳤답니다. 헐, 이 경찰은 뭘 어떡합니까? 먼저 달려가서 권총부터 찾아야겠죠. 그리고 또한 알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계획이 이 들통난 이상 혼자서 쫓아가도 후더핑이 상대가 안 되겠죠. 이 경찰은 권총을 잡고는 하늘에 대고 빵 하고 쐈답니다. 후더핑! 너희놈 도망치면 쏜다! 네, 그러자 후더핑은 또 놀려고 합니다. 쏜다고? 오케이! 쏴라! 여기 쏴라 여기! 네 남자면 여기다 쏴라! 어? 알쏘고 뭐하니? 알쏘면 내 간다! 이것도 안 먹히자 경찰은 어차피 지 혼자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돌아서서 갔답니다. 에이! 야! 이 사건 그냥 덮어라! 경찰들은 고작 농약 몇 자루가 털린 작은 사건이고 또 두 번이나 체포에 실패하자 그냥 아예 사건을 접어버렸다고 합니다. 중경이 어느 시골 경찰서인지는 몰라도 쏘쿨하죠. 이렇게 이 처음으로 경찰들을 물리치게 된 후더핑은 그 담력이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이 농약 도둑이 은행 털이범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거랍니다. 물론 단번에 그냥 확 은행 털이범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후더핑은 다음에는 또 어떤 데를 털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경찰들은 후더핑한테 두 번을 당한 뒤에는 포기해버렸죠. 그렇게 또 조용해지자? 어? 이제 날 아예 잡니? 아이 잡으면 또 작업이라 나가야 되지 뭐. 무조건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였답니다. 그렇게 또 시내에 나온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딱히 뭘 도둑질해야 될지도 몰랐답니다. 아직은 이런 대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죠. 그렇게 또 돌고 돌던 그의 눈에는 백화점이 떡하니 보였답니다. 그래 자 여기 아니 이거 화려하고 고급져 보인다. 그래 건지려면 이런데 물건 건져야지. 후더핑은 자신이 3륜차를 이 백화점 밖에 잘 주차해 놓고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글쎄 그 안에 술 모서는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요? 네, 그 시절에는 어떻게든 됐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도 다 퇴근하자 후더핑은 한참 동안 이 안에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도 현금은 없었답니다. 어라? 이거 어떡하지? 꽁탕을 칠 수 없는 노릇이고 뭐라도 가져다가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야 되지? 그렇게 두리번 거리던 후더핑이 눈에는 한 수두룩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보였답니다. 이어 그는 그 물건들을 큰 박스에 그냥 담아서는 이 나르고 또 나릅니다. 그러면 그 큰 박스 안이 물건은 뭐였을까요? 네, 그것들은 바로 가죽 구두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흔해 빠졌지만 96년도에는 엄청난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도둑질한 구두들이 총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런 좋은 구두 한 클레가 50위엔이었으니 200클레나 도둑질한 거였죠. 그렇게 또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이 만 위엔을 벌 상상을 해가던 후더핑한테는 이 무장 경찰 대대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어? 그 자동 소총으로 이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전에 시골 사총사 경찰들과는 그 분위기부터가 달랐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통났을까요? 네, 역시 바로 그 도둑질한 물건들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였답니다. 그 많은 가죽구두를 어떻게 팔겠습니까? 네, 그럼 백화점에서만 파는 고급 가죽구두를 또 3륜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팔았으니 금방 들통난 거였죠. 이 시골 경찰 사총사는 어차피 자신들은 안 되겠으니 위에 요청하여 이 특전사들을 부른 거였답니다. 또 이번 건은 금액도 큰 사건이라 보니 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8명의 특전사들이 그 후더핑이 집을 포위하고 단방에 그냥 쳐들어갔던 거였답니다. 그날도 후더핑은 집에서 가죽 구두를 이 정리를 하면서 또 내일 장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헐 갑자기 8개의 그 자동소총이 자신을 떡하니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슨 일이야 이게? 나 하나 잡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어 후더핑은 곧바로 두 손을 들어서 투항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자 곁에서는 이 시골 경찰 사총사가 또 키득키득거리며 웃었겠죠. 이어 후더핑이 재판이 열리는데요. 피고인 후더핑은 들으라! 니는 전에 농약을 도둑질했으니 1년 그리고 또 요번에는 만 위에 넣지 구두를 도둑질했겠지
죽겠다? 이런 척 죽일놈 플러스 4년에서 5년이다 알았니? 그렇게 재판장이 5년이라고 판결을 내릴 때였답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저 후더핑 저는 막 우리를 막 놀리면서 오라오라 하면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요. 에? 그쪽에는 바로 사총사 중 한 명이 일 떠나서 증인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오라 이런 나쁜 놈 감히 경찰들을 놀리니 플러스 1년이다 이놈아. 하지만 이때 또 다른 한 경찰이 일 떠섭니다. 재판장님, 저 후더핑 저놈 제 손목을 비튼 게 뼈가 금이 같습니다요 라고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네, 이 경찰은 두 번째 권총을 갖고 갔다가 또 망신을 당한 그놈이었죠. 어라? 감히 도둑놈이 경찰 발목을 비틀었어? 이건 플러스 2년이다 이놈아. 결국 후더핑은 원래 5년이 감옥살이었는데 경찰 사총사의 활약 덕분에 8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너무했었지요. 그냥 농약과 구두를 도둑질만 했을 뿐인데 이 강도들보다도 더더욱 심하게 8년이라뇨.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치사하기도 그지없는 경찰 사총사를 건드린 게 잘못됐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후더핑은 와, 또 신세계를 보았답니다. 원래 도둑질이 도짜도 몰랐던 후더핑이었기에 그 제일 기초 중의 기초인 목표물 선정부터가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후더핑은 이 종합범죄대학인 감옥 안에서 이 제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힘은 장사잖아요. 감옥 안에 힘든 일이란 힘든 일은 모두 맡아서 하면서 그쪽 간수들한테 엄청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이 특수대우로 수갑과 족쇄를 안 채우고 일을 시키게 되었답니다. 이어 2년이라는 감옥 연수 기간이 끝나고 1998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죄수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인원 체크를 해보니 헐 후더핑이 없었답니다. 이어 엥 하고 그냥 비상벨이 울려 퍼졌죠.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후더핑은 수갑과 족쇄도 없었으니 그냥 편하게 일을 하다가 문득 감옥이 그 담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담장이 높이는 엄청 높아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상상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후더핑이 누굽니까? 이놈 부서는 거의 제일 탄탄한 그 등반기 작용을 하였답니다. 힘이 세니까 그냥 꽉 잡으면 놓칠 일이 없었죠. 그렇게 후더핑은 맨손으로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탈옥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후더핑은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젠 탈옥범 신세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이 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시내로 갔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비껴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부득불 아들과 와이프를 생이별하는 상황에까지 왔답니다. 후더핑은 중경을 떠나서 사청성 따저우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곳은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그의 이름도 우진으로 바꾸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원래대로 후더핑으로 갈게요. 따저우에 도착한 후더핑은 그 기차역에서 물건을 들어주는 일을 하였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어깨에 척 메고 이 운반해 주고는 수고비를 보통 10위엔 정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일 TV를 통해서 중국의 별하별 사는 모습들을 다 구경하게 되시죠. 네, 딱 봐도 이 일은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긴 하나 이 후더핑은 만족을 못했답니다. 큰 돈을 벌어 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연수를 했잖아요. 이제 그 자신이 솜씨를 좀 봐야겠죠. 이제부터 이 후더핑은 예전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농약들과 가죽 구두를 도둑질하던 그 후더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머리가 겁나게 잘 돌아가는 강량 대둑이죠. 그는 도둑질한 목표를 이 잡는 것부터가 이젠 다른데요. 그 새로운 목표는 바로 우표였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그 편지를 붙일 때 필요한 우표를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우표 수집에 필요한 우표들이랍니다. 한국분들은 이 우표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는 지금도 각종 기념으로 이 찍어내게 된 우표들은 그 가격이 점점 더 비싸져만 간답니다. 후더핑이 노렸던 건 바로 그 우체국에서 전문 수집용 우표를 이 대량으로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수집용 우표들이니까 그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이어 둘째로는 우체국에서 대량으로 파는 것들이니까 이 양은 많은데 차지하는 부피는 엄청 작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로는 그 물건들을 팔아치우고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그 농약들과 가죽 구두를 목표로 했었던 그 아두나 후더핑이 아니었죠. 이어 때에는 1998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이어
밤이 되자 후다핑은 우체국 맞은편에 이 우표 전매장으로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바로 이런 지뢰봉으로 그냥 퉁! 퉁! 하고 내리깠답니다. 그러자 열쇠는 그 후다핑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툭! 하고 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후다핑이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어림도 없었겠죠. 이 안으로 쳐들어가서는 이 수두룩이 뭉치뭉치 쌓여진 우표들을 그냥 마구마구 쓸어 담아서 3륜차에 싣고는 떠나면 끝이었죠. 여번 이 우표들을 헐값에 처리하니 5만 위엔이 거금을 벌었답니다. 그 시기에는 집을 두 채 정도도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여전에 기차역에서 그 무거운 짐을 이 낑낑거리며 옮겨봤자 12위엔 밖에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5만 위엔이라니 이래서 도둑놈들이 한번 손을 대면 인이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5만 위엔이 거금을 벌었으니 뭘 할까요? 당연히 향수를 해야겠죠. 그러려고 돈을 번 게 아닙니까? 후더핑은 3륜차를 아예 갖다 버리고는 오토바이를 한 대 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이 오토바이도 엄청 비쌀 때였죠. 그렇게 멋있게 이 브릉브릉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맨날 그 사천식 샤브샤브 즉 호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구의 고향 사천 지역이었으니까 그 호구 맛이 더더욱 기가 막혔겠죠. 그렇게 맨날 멋있게 다니니까 이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호구 가게 사장인 쭈년충이었는데요. 후더핑한테 그냥 홀딱 반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쭈년충이 먼저 후더핑한테 직접 거리자 이제껏 굶고 굶었던 후더핑도 오 땡큐 하고는 그냥 넓적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쭈년충은 이 힘까지 장사의 후더핑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이어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쭈년충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하였답니다. 네, 하지만 후더핑은 가정도 있고 이 아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써야겠죠. 후더핑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유랑 생활을 하였었는데 또 그때 나쁜 놈들한테 납치당했다가 이어 겨우 빠져나와서 사실 나도 내가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쭈년충은 후더핑을 와락 끌어안아주면서 괜찮다. 나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너의 그 싫을 줄 모르는 힘이 아니고 그냥 후더핑 너만 있으면 돼. 이 여자 집안도 웬만한 집안이 아닌 게 가요. 후더핑한테 새로운 신분을 처음 만들어주고는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웬만한 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여 후더핑은 이 여자 집에 쌍门女婿 즉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후더핑은 술과 담배를 그냥 다 끊었다고 합니다. 술김에 혹시라도 실언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술과 담배까지 다 끊은 후더핑은 다른 한 가지는 정말로 못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었죠. 후더핑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손이 너무나도 근질근질거려서 못 참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후더핑은 또 어떻게 8천만 인구를 가진 사천성을 내가 깜짝 놀라게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2000년 2월과 5월 후더핑은 연속 두 차례나 우표 전문 판매점을 털게 되었답니다. 그 수법은 저번 회에 나왔던 거랑 비슷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두 번이나 털었는데 총 3만여 위엔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시큰둥해집니다. 야야! 이게 너무 느리다 야 이래갖고 내 언제 백만 장자 다 되겠니? 이 우표는 도둑질하기는 쉽지만 값을 너무나도 못 받는다 야. 그러면 이 털었을 때 값을 제대로 받는 게 뭘까? 네, 그 답은 너무나도 쉬웠답니다. 값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바로 금이겠죠. 우표를 한 박스 두 박스씩 나르는 것보다 금을 한 박스 두 박스씩 챙기면 그게 돈이 얼마겠나요? 그렇게 후더핑은 작은 목표를 금점으로 바꾸고는 그 금점들이 내부 구조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는 우표 전문점과는 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첫째, 금점 안의 금들은 퇴근할 때 다들 금고 안에 넣어둔다는 겁니다. 그냥 낮에처럼 전시대에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금고를 열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보다도 더 해결하기 바쁜 두 번째 난관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밤에도 이 금점 안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표
좀처럼 뭐 힘만 갖고 문을 부수다간 그 안에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듣고 깨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후더핑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놨답니다. 하여 시내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녔었죠.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물건을 발견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산소 절단기였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은 드리겠는데요. 강철은 1500섭씨도에서 용해를 한답니다. 하여 웬만큼만 뭐 불공격에는 끄떡없죠. 하지만 산화철이라는 물질은 900섭씨도에서 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꽃을 그냥 막 토해내서 900섭씨도까지 올리면서 그 뜨거운 곳에 산소를 계속 불어넣으면 그 강철은 산화철이 돼서 녹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이 강철을 뜯어버리는 기술이랍니다. 후더핑이 알아보니 두께가 30cm 되는 강철은 다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저만이 금고를 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자 후더핑은 대뜸 학비를 주고 그 산소 절단기를 배워주는 학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런 큰 도둑으로 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고는 열 수 있겠는데 금저만의 경비원 아저씨는 어떡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였답니다. 암만 힘이 좋아서 그냥 대문을 한 방에 연다고 해도 그 경비 아저씨는 대뜸 깨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경보기를 누르면 모든 계획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도둑놈들도 그 금점을 따고 싶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금점을 다치지 못한 거였죠. 아니면 그냥 너나나나 다 털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강량대독 후더핑한테는 잠시 힘든 거는 있어도 불가능이란 없었답니다. 후더핑은 아마도 중국 역사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을 쓴 놈일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법이었길래 그 담겨있는 금점 안에 경비원 아저씨를 이 반응을 하기 전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독가스였다고 합니다. 뭐? 독가스라고? 자, 그게 말이야 쉽지. 중국처럼 관리가 엄격한 나라에서 독가스 어디서 구하니?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테죠. 하지만 후더핑이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구입할 데 없으면 내슬로 만들면 되지 뭐. 후더핑은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천성 대도서관에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걸 보면 예전에 타로왕 왕옌칭이 생각나죠. 이렇게 큰일을 치는 놈들은 다들 웬만큼 끊기는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안에 그냥 푹 빠져서 이 자료를 수집하니 정말로 그런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이어서는 그 방법대로 각종 재료들을 이 구에다가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네, 좀 도둑이 아니라 이러한 큰 도둑이 되려면 이렇게 용접에 화학약품 제조까지 그냥 다재다능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결국 후더핑은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생쥐로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생쥐로 성공하고는 양을 좀 늘려서 이 개한테도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남은 건 이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는 그 우둔한 돼지한테 시험을 성공시키면 비슷하겠죠. 이 시험 돼지는 독가스 냄새를 맡고 3초 안에 그냥 발라당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이러면 이 양만 충족하면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그냥 아무 문제 없겠죠. 오케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때는 2003년 12월 1일이었답니다. 이어 새벽 1시쯤 되자 후더핑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목표로 점 찍어둔 금점 앞에 다가갑니다. 이 금점은 후더핑이 눈독 들인 지 1년이 넘은 곳이었는데요. 이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밤에 항상 두 명이서 이 금점 안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명은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비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네, 그 뜻인즉 운만 좋으면 이 집은 산소절단기를 쓰지도 않고도 금고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후더핑은 산소절단기와 독가스 외에 또 낚싯대까지 하나 챙겼다고 합니다. 이 독가스를 연결한 길고 이 얇은 유리관을 낚싯대 제일 끝에 잘 고정시킨답니다. 그리고는 그 낚싯대의 앞에 약한 부분을 어디 작은 틈을 찾아서 들여보낸답니다. 이어서는 이 안으로 쭉 넣고는 독가스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 이 치익 하면서 독가스가 금점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10분 정도를 쏴 넣고는 이어 문 열쇠를 지뢰봉으로 또 퉁 하고 내리깐답니다. 이어 문을 따고 들어가자 그 안에 두 명은 역시 독가스의 기절에 있었답니다. 이어 안에 사장이 그 호주머니를 털어보니 역시 금고 열쇠는 있었고 후더핑은 드디어 금괴 앞에
착 다가섭니다. 그리고 열쇠를 넣어서 이 금괴문을 착 열자 이 안에는 그냥 금팔찌, 금목걸이, 또 금바지가 그냥 수두룩이 쌓여 있었답니다. 한참을 구경한 후더핑은 드디어 큰 자루에다가 그냥 와라와라 쓸어 넣고는 떠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후더핑은 그 전에 금점을 털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계속 한 가지를 고민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둑질한 뒤에 이 기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냐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이제는 내려야겠죠. 후더핑은 그냥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차피 자기가 잡혀도 총살이겠는데 만에 하나 이 기절에 있는 놈이 가짜로 기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후더핑은 망치로 기절에 있는 그 두 명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온 휘발유를 그 가게 안에 이리저리 붓고는 불을 확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길은 확 하고 그냥 삽시에 그냥 활활 타오르죠. 이어 금점이 앞에는 후더핑이 그냥 느슨하게 척 걸어 나왔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이 금붙이들로 가득한 자루가 척 메어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자루를 자신이 삼륜차에다 싣고는 아주 그냥 여유롭게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후더핑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네, 글쎄 이놈은 또 부랴부랴 출발해서는 다시 그 사고를 친 장소로 돌아가 봤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왜서 다시 갔을까요? 후더핑이 금점에 도착하자 그곳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답니다. 소방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이 고민에 빠져있는 경찰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아니 뭐지? 왜서 피해자들은 이 반항한 흔적들이 이렇게도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뭐 내 뒤통수를 때려줬어 라고 내어준 거잖아. 혹시 얘들이랑 면목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경찰들은 후더핑이 범죄 수법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걸 유심히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후더핑이었죠. 얘는 지금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나 지켜보러 온 거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했었던 가운데 무슨 착오가 있으면 다음번부터는 수정하려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로 예리한 놈이었죠. 그렇게 경찰들은 요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 동네를 그냥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답니다. 하여 수사는 일단 중단되게 되었고 그러자 후더핑은 흐뭇해합니다. 이어 이 도둑질해온 물건들을 처리해야겠죠. 예전에 후더핑이었다면 또 삼륜차에다가 금 액세서리를 척 싣고는 이 삼륜차를 타면서 금은 삽소!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이 후더핑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금붙이들을 싹 다 녹여서는 다른 모형으로 그냥 대충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팔아치우니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깔끔하죠. 결국 후더핑은 여번 금점을 털었던 작전에서 40만 위엔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40만 위엔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답니다. 엄청 큰 돈이었죠. 그렇게 거금을 챙긴 후더핑은 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에? 이제 3회까지 왔는데 얘가 운전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쩐 일이었을까요? 할 줄 모르면 배우면 된다! 이게 바로 후더핑입니다. 후더핑은 사실 전에 금점을 털면서 이 삼륜차에다가 산소절단기고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들을 이 갖고 다니면서 힘들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도 수상하겠죠. 하여 도둑질을 요 더 깐깐하게 하기 위해 운전도 배우고 이 승합차도 하나 구입한 거였죠. 후더핑은 이어 차량을 운전하고는 중경이 제팡베이라는 곳으로 자주 갔었는데 네, 이곳은 한국으로 치면 건대 같은 곳입니다. 대학교가 많이 모여있는 젊음의 거리거든요. 후더핑은 옷을 분위기 있게 척 멋있게 차려입고는 항상 그곳에 혼자서 척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척 앉아서 뭘 했을까요? 오고 가는 여자들 구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놈은 그곳에 있는 금점을 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자 이 부근의 20대 여대생이 후더핑한테 직접거리는 거였답니다. 어라? 이런 게 먹히니? 야, 내 그렇게도 잘생겼니? 후더핑은 그 여자를 그냥 냉큼 따먹곤 그냥 자신이 첩으로 턱 삼았답니다. 이게 혹시 우연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 잘생겼나? 이후 후더핑은 또 성도로 돌아와서 또 똑같이 멋있게 차려입고 그 대학생들 거리에 턱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자 또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그의 가슴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거였답니다. 아하, 이게 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원래는 겁나게 잘생긴 거였네. 이렇게
이렇게 후더핑은 정식 가정이 두 개, 그리고 정식 마누라도 두 명, 이 아이도 아들과 딸 두 명, 심지어 바깥 여자도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 종일 TV에서 강양대독 칭호를 받으려면 이쯤은 돼야죠. 이 시기 후더핑은 돈은 별로 그리 많지는 않아도 그야말로 그냥 전성기였죠. 아직도 감옥에서 6년이나 더 썩어야 될 놈이 제일 하찮은 그 기차역에서 매일 때에다가 이 짐을 운반하던 일을 했었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뭐가 가져다 준 거죠? 바로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놈은 도둑질을 더더욱 그만둘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 후더핑은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만 위엔을 벌면 이 손을 씻겠다는 거였답니다. 헐, 백만 위엔도 아니고 천만 위엔이라니. 그 시기에는 진짜 매일 열심히 이 부지런히 돈을 써도 이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정도였답니다. 그러면 천만 위엔이 목표이면 작업 대상도 바꿔야겠죠. 금점을 털어봤자 40만 위엔씩 언제 천만 위엔을 털겠나요? 후더핑은 또 목표를 우체국으로 잡았답니다. 에? 그러면 또 우표를 도둑질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그 우체국 안에 금고를 털려고 했었답니다. 이 우체국 안에는 우체국 은행까지 있었으니 그 금고 안에는 현금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었겠죠. 그래! 요번에 한번 큰 건 하나 하자! 잘하면 내 단방에 천만 위엔을 챙기고 퇴직할 수도 있지? 후더핑은 또 맨날 부지런히 그 우체국으로 들이펄럭 내펄럭 하면서 그 안에 구조를 머리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눈만 감아도 그 우체국 안에 구조가 환히 보일 정도까지였답니다. 그리고 그 금고가 있는 위치는 이 뒷문으로 통해 있는 경비실과 붙어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이어 후더핑은 뒷문에서 이 독가스를 틀면 대충 어느 정도를 틀어야 이 경비실에까지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봤답니다. 이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후더핑은 자신이 승합차에다 이 산소 절단기에 또 독가스 통에다 이어 낚싯대 등등을 챙기고는 그곳으로 갔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체국 은행을 털려고 나선 후더핑은 순리롭게 털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人活在世上就是为了快活，我已经做到了，所以我死了也值了。我偷窃的200多万现金，但愿能分给被我杀害的家属们。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처음으로 저축은행을 목표로 한 후더핑, 산소절단기와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를 가지고는 살금살금 저축은행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독가스가 연결된 얇은 유리관을 이 낚싯대 끝에 고정을 시켰답니다. 이어서 미리 찾아놓은 그 뒷문이 작은 틈새로 이 낚싯대를 넣는 거죠. 후더핑은 그 전에 이미 그 틈새로부터 이 넣어야 길이와 그 독가스량을 다 계산해 놨었죠. 이어 그 길이만큼 넣고는 밸브를 켭니다. 이어 치익 하고 이 독가스는 안으로 그냥 쫙쫙 들어갔고 후더핑은 시간을 체크했답니다. 이어 때가 되자 후더핑은 척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지뢰봉을 꺼내더니 쾅쾅 하고 내리까자 그 은행이 뒷문도 후더핑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답니다. 이어 그렇게 툭 하고 열리고 은행 안으로 척 들어가는 거죠. 역시 경비원 두 명은 조용하게 누워 있었고 발로 툭툭 걷어차도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이 후더핑은 산소 절단기를 들어 옮기고 또 전기 코드를 꽂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후더핑은 갑자기 뒤통수가 오싹해나며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어 대뜸 뒤를 돌아보자 헐, 글쎄 경비원 중 한 명은 이 덩치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던지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지는 못하고 이 비몽사몽해서 앉아 있었답니다. 순간 후더핑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그냥 쫙 흘렀답니다. 금방 만약 그 산소 절단기를 가동했더라면 아마도 경비원이 일어난 것도 몰랐겠죠. 후더핑은 산소 절단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이 망치를 척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면서 이 일어나려는 경비원 아저씨를 퉁 하고 내리깠답니다. 아, 아짜짜 했네. 다음에부터는 이런 것들 먼저 처리하고
근거를 따야겠다 야. 후다핑은 또 연속 몇 번을 퉁퉁하고 내리치고는 또 이어 곁에 아저씨까지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이어 숨통이 끊어진 걸 이 확인을 하고는 또 정신을 가다듬고는 그 산소 절단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불꽃이 쏴 하고 일어나더니 드디어 문이 녹아서 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야. 금고 안을 들여다보던 후다핑은 다리가 풀려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또 한 개의 금고문이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후더핑은 땅을 치면서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야 야들아, 니네 이럴 애기야? 뭔 금고문을 두 개씩이나 만드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도 두 명 죽였겠다. 하지만 금고문 하나를 따느라고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낭비했고. 에라이 됐다, 포기하자. 후더핑은 이어 자신의 도구들을 부랴부랴 챙기고는 도망을 쳤답니다. 사실 이거는 후더핑이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였는데요. 이런 정규 은행의 금고는 다들 문이 두 개씩 있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금고문이 세 개로 되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금고문이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하지만 그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하여 웬만한 도둑들은 이 정규 은행을 털래야 털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내부자가 있었던 짱고유가 같은 놈이어야 이 가능한 일이랍니다. 후더핑은 부랴부랴 집으로 운전하여 간 뒤에 이 도구들을 싹 다 숨겨놓고는 자전거로 바꿔 타고는 또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후더핑이 항상 해왔던 수법이죠.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 현장에는 그 사건을 저지른 놈이 항상 돌아와 본다라는 말 말입니다. 후더핑이 돌아와 보니 이 경찰들은 또 실마리를 잡지 못했답니다. 이 시체들에는 또 반항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 기 때문이죠. 아니 저 튼튼한 은행이 뒷문을 이 박살내면서 들어오는데 이 두 경비놈들은 뭐하고 있었지? 아니 뭐하고 있었길래 이 뒤통수가 깔 때까지 가만히 들이대고 있었던 거야. 네, 그 시절에 이 경찰들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였죠. 경찰들이 그 꼬라지를 지켜보던 후더핑은 피식 웃습니다. 저런 멍청한 경찰들이 이렇게 나를 맞춰주느라고 고생하는데. 야, 내 멘트를 줘야지. 내 빨리 하나 깔끔하게 털어서 보여줄게. 후더핑은 바로 이튿날 밤에 그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금점을 또 하나 털게 되었답니다. 먼저 독가스로 기절시키고는 대문을 박사내고 들어가 보니 이곳 금점은 경비 아저씨가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번에 경험도 있고 하니 후더핑은 먼저 그 경비 아저씨부터 냅다 깝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안 하는 게 후더핑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또 산소 절단기로 이 금고를 겨우 땄었는데 글쎄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요즘에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그 금붙이들은 다른 곳에 보관한 거겠죠. 그러자 후더핑은 진심으로 빡칩니다. 그는 휘발유를 금점 곳곳에 뿌리고는 불을 그냥 확 질러버리고 맙니다. 이어 집에 돌아온 후더핑은 그제야 좀 진정합니다. 내 이렇게 가다가는 천만 위엔 벌기도 전에 먼저 잡혀 들어가겠다 야. 이제 마구잡이도 털면 아이 되겠다. 후더핑은 이젠 금점은 이 경계심이 너무 높으니 안 될 것 같고 정규은행은 금고 따기가 이 너무나도 힘드니 또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만 했답니다. 이어 그러한 목표를 잘 알아보자 그것은 바로 농촌신용합작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아마도 중국에만 있는 이 중국 특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촌이란 건 시골이란 뜻인데 이런 은행은 정규은행에 비해 많이 허술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이 신용사의 금고는 두세 개나 되는 문이 아니었고 무조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후더핑은 또 한 달 동안 신용사의 주위를 이 맴돌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죠. 후더핑은 신용사의 맞은편에 주차를 하곤 이 눈을 지그시 감고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네, 이어서 이 때가 되자 산소 절단기의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 등등을 이 신용사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또 독가스통이 얇은 유리관을 그 낚싯대 끝에 연결하곤 안으로 들이밉니다. 이어서 이 밸브를 열어 충분히 그 독가스를 넣고는 또 문을 부수는 거죠. 이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두 명의 경비원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 먼저 그놈들 목줄을 따는 게 우선이겠죠. 후더핑은 망치로 퉁퉁하고 그 두 명을 끝장을 내버렸답니다. 이어서는 또 산소 절단기를 작동하고는 칙 하고 불꽃을 내뿜는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 칙 하자 에?
뭔 냄새지? 뭐 종이가 타는 냄새 같은데? 에? 설마? 네, 후더핑 이놈은 불꽃 크기를 조절 못하여 그 금괴 안에 많은 현금들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후더핑은 대뜸 달려가서 물을 한 통 구해다가는 그 안에 확 쳐넣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불에 탄 거고 안 탄 거고로 막론하고 그냥 와라와라 퍼서는 이 자루 안에 넣습니다. 네, 후더핑이 이번에 훔친 현금은 20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흥이 나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돈자루를 먼저 승합차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네, 이어서 또 나머지 도구들을 찾으러 다시 흥얼흥얼 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때 어? 그것이 멀리서 이 손전등의 세 개가 이쪽으로 비추면서 이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후더핑은 곁으로 바짝 기대어 숨고는 그 놈들이 그냥 지나가길 바랬었죠. 야 잠깐만, 저쪽에 저 신용차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에 전등은 꺼져 있고 혹시 저거 도둑이 든 거 아니야? 뭐? 그러자 후더핑은 바짝 긴장해 합니다. 뭐여,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뭔 쓸데없는 참견이야. 후더핑은 손도끼를 꽉 잡고는 그 세 명을 해치려고 나섰는데 말입니다. 에? 하, 그놈들은 이 각자 권총을 빼들고 있었던 세 명이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틀렸구나, 틀렸어. 후더핑은 자신이 산소 절단기와 독가스통 그리고 낚싯대까지 모두 다 아직도 은행에 있었답니다. 큰일 났었죠. 저기에 저 내 지문이 가득할 텐데 어떻게 저놈들 죽여버릴 순 없나? 후더핑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집에서 준비할 때 맨손으로 공구들을 잡아서 지문 투성들이겠죠. 하지만 저 앞에는 경찰 3명이 이 권총 3자루를 들고서 경각성을 높인 상태인데 암만 힘이 장사의 후더핑이라도 안 되겠죠. 후더핑은 자신이 차량으로 막 달려가서는 이 시동을 켜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집에 도착한 후더핑은 마누라를 보고 현금을 이 빨리 말려라고 했었답니다. 아까 불을 끊으라고 이 물을 부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후더핑이 두 번째 마누라도 공범이란 걸 알 수 있죠. 이어 후더핑은 또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그 범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범행 도구들이 그대로 다 남겨져 있잖아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독가스야?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국내에서 유통됐지? 독가스를 낚싯대로 이 안에 넣어서 기절시켰다고? 자, 이놈 이거 인자인데? 야들아, 이놈이 또 우리한테 지문은 또 겁나게 많이 남겨줬어요. 야들 빨리 잡아서 우리 얼굴이나 좀 보자. 후더핑은 머리가 띵 해놨답니다. 그는 이어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서는 문을 굳게 굳게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처로 연락을 하여 외국으로 도주할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그 외국으로 도망만 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무장 경찰들이 또 들이닥칩니다. 어이, 네 중경소패왕 후더핑이라며 널 네 명의 경찰들도 못 잡는다 해서 내 무장 경찰들을 불렀다. 어떻게 또 날아봐라. 후더핑을 이 수갑을 채운 뒤 그의 집을 수색하니 그냥 별의별 장비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석탄 굴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쓰다 남은 독가스 원료들도 많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창고에는 이 현금으로 가득 찬 자루들이 그냥 층층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딱 잡힌 거였죠. 이어 후더핑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놈은 전에도 한번 재판을 봤었잖아요. 재판 현장 문이 척 열리자 이 후더핑이 등장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도 건방졌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묘사에 의하면 이 권투 선수가 등장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렇게 막 휩쓸면서 이 흐물럭적거리면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이 권투 선수가 등장할 때 박수를 막 받잖아요. 하지만 후더핑이 등장할 때는 이 온갖 욕설들이 그냥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장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숨김도 없이 그냥 다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였답니다. 人活在世上就是为了快活，我已经做到了，所以我死了也值了。我偷窃的200多万现金，但愿能分给被我杀害的家属们。 네, 그 뜻인즉 즐기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냐. 난 이미 즐길 건 다 즐기고 가는데 내가 도둑질한 200여만 위에는 나한테 피해받은 가족들한테 나눠주기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겠죠. 은행 놈들이 자기들 돈이라고 내놓겠나요? 2006년 4월 14일
구더핑은 총사를 집행받습니다. 구더핑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원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소패왕으로 이 공경을 받으며 성실하게 자라왔었는데 아들이 생기니까 좀 더 잘해주려고 큰 도시로 떠났잖아요. 그 출발점까지 좋았는데 돈을 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도둑질에까지 손을 댔었죠. 만약에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라면 도둑질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